콩나물 씻을 때 식초 한 방울 똑 떨어뜨려 가지고 씻으시면은 콩나물의 미끌거림도 사라지고 훨씬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콩나물 키우는 영상 엄청 많이 올렸잖아요. 그때 콩나물 키워서 뽑으면 줄기에 굉장히 미끌미끌거려요. 머리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미끌거리는 것을 깨끗하게 씻어 나누면 훨씬 더 깔끔하고 맛이 좋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을 냄비에 담으세요. 지금 콩나물이 380g입니다. 오늘은 제가 콩나물 무침을 할 건데요. 삶아가지고, 꺼집어내서 가지고, 식혀가 무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고, 요 냄비에서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불을 조금 약하게 해놓으시고요. 물을 한 종이컵에 반컵 정도만 부어줍니다. 반컵안 되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집간장을 한세 바퀴 돌려줍니다. 집간장 싫으시면 소금 조금 뿌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늘 조금 뿌려주시고, 그리고 콩나물 무침 할 때랑 똑같이 양념을 넣어주시면 돼요. 고춧가루 좀 뿌리시고. 이카마 이제 다 끝났어요. 너무 쉽지예?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래가지고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절대 뚜껑 여시면 안 돼요. 중간에 김이 무럭무럭 펑펑 나기 전까지 뚜껑 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냄비 구멍으로 김이 솔솔 나오고 있지예? 아직 그대로 두세요. 자, 이제 가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김이 살살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대로 둡니다. 자, 이제 냄비 양 사방으로 김이 완전히 팔팔팔팔 나면은 한 1분 정도 있다가 불 끄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불 조절을,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길게 놔두면은 콩나물이 숨이 죽어가지고 푹 질겨지고 또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 방법은 예전에 저희 엄마가 식당을 하실 때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너무 쉽죠? 간단하고 설거지거리도 많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하시지 말고 조금씩 하세요. 불 끄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가지고 한번 훌 덮어주시면 끝입니다. 이게 너무 아삭아삭 오돌오돌거리면서 맛있는데 콩나물 무침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에요.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콩나물 무침하고는 색다른 맛이네. 콩나물 무침하고 찜하고 이래 중간 맛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먹어볼게요. 아삭하고요. 고소하고, 우리 찜 먹을 때, 어떤 맛이라고 해야 되나? 찜 먹을 때 구수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콩나물 무침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인데,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 어릴 때 먹던 생각이 나네요, 의원님들. 아, 오늘 날씨 추운데 콩나물 요거 많이 드시면은 감기에도 좋다고 하니까 이웃님들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